여보세요? 네, 전화하셨습니까? 저 방송 중이에요. 밥 먹었죠? 에?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아버님 사랑합니다. 애교 아무거나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? 애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못된데? 이렇게? 죄송한데 지랄하지 말라니요. 아니 다크엔젤님 채팅을 지금까지 두 개 치셨는데 어우 씨발 지랄하지 마. 아버님 와비미치 멤버에게 전화로 애교 일분하실 수 있나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저 방송 중이에요, 아가님. 나도 방송 중인데. 저 밥 먹고 있어요. 아, 맛있겠다. 밥 뭐 먹죠? 밥 먹고 있다니까 왜 그러세요? 오이, 유나래. 뭐해, 뭐해. 아! 껐어요. 저 진짜 밥 마저 못 먹을 뻔했네. 씨발. 아, 어떤 새끼가 씨발 자꾸 전화를 해? 여보세요? 왜 전화 끊는 거야? 왜 자꾸 나에게 대화 소통을 금지하려고 하는 거지? 어때? 지금 오늘 내 방송 주제는 어찌하여 저 화면 속 남자는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귀여움이 몸에 배어 있는가? 라는 주제야. 아 어떡해 진짜 싫어. 오늘 내가 또 우리 할머니 뵙고 왔어. 할머니가 나 귀엽대. 그쵸. 저도 이제 한 두세 살짜리 애 보면 귀엽죠. 당연히 두세 살짜리 애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알아서 귀엽대. 저도 제가 새끼 낳으면 귀여워요. 저도 제 새끼는 귀여워요. 너 새끼 낳을 수 있어? 왜 못 낳아요? 남을 속이거나 이렇게 해서 말고. 작가님보다 먼저 낳을걸요? 굳이 경쟁하고 싶진 않은데. 아무튼 오늘 이 전화의 교훈. 30대 남자도 귀여울 수가 있다. 야 왜 씨발려나. 좋아요. 정말요? 어머니 근데 애교 할 줄 모르는데 저. 아 진짜 밥맛 떨어졌어. 아 못 먹겠어. 과장 이거 컨텐츠가 괜찮은 거 같아. 전화 좀만 더 돌려보자. 아니 뭐 전화를 하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은별이한테 거의 한 10만 원 들었죠? 빨아먹는 재주가 아니고요. 나는 여러분의 돈을 내놔라! 주지 않으면 좋겠다. 박명킹 금! 여보세요? 네, 전화하셨습니까? 저 방송 중이에요. 밥 먹었죠? 에? 밥 먹었죠? 나도 배고픈데 못 먹을까 고민 중인데 메뉴 추천 좀 해주라. 요즘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? 머리는 하나도 안 아파. 약부터 좀 드세요. 약? 무슨 약? 그 정신... 아버지, 아버지의 애교 때문에 제가 지금 5년 늙었거든요? 책임지세요, 씨발. 5년 늙었다고? 양갱이가 열륜미가 생겼구나! 먹어야 할 약을 안 먹은 거예요? 안 먹어야 할 약을 먹은 거예요? 아니야. 그것보다는 내가 귀여운 거 같아. 아니요, 애새끼 같아요, 지금. 그만큼 내가 어려 보인다는 뜻이겠지? 고마워. 원호랑 민수 개 꿀잼이겠는데? 짱친단가요? 아 그래도 거의 나빌리지보단 조금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. 근데 여러분 원호랑 민수 진짜 안 궁금해요? 뭐해? 나 자려고. 졸려? 먼저 졸리면은 벌써 자? 아직 12시도 안 됐는데? 아니 뭔데? 그냥 평소처럼 대화하는 거잖아. 그 말을 하면은 소름났지. 맞지. 형 원래 예쁘다. 그럼. 너도 이렇게 대화했었잖아. 왜 말투 바뀌었어? 맞지. 좀더 죽겠다. 이제까지 통화하는 거지. 그래 뭐 이제 그만 자. 알겠다 달자.
이제 김민수만 남았습니다. 궁금하지 않으십니까? 돈을 내놓으시라네요. 5만 9천 원 남았습니다. 부담스러우니까 보지 말아주세요. 5만 8천 원 남았습니다. 나는 5만 7천 원 남았습니다. 오케이. 와빌리지 할인가 들어가서 뒤에 7천 원 빼드리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아니 뭐 근데 민수는 안 해? 아쉽구만.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. 그래 오늘 애교 많이 했으니까. 해처해 시발. 민뚜야. 뭐야 방송 중이니? 아닌데. 아 아닌데 이렇게 말한다고? 원래 우리 평소 이렇게 얘기했잖아. 민뚜 뭐해? 술 먹었니 혹시? 아니 맨정신인데 먼저 해보니 머리 좋아 지금 벌써 빼짝빼짝한데. 민뚜 뭐해? 나 놀고 있어. 뭐 하고 놀고 있, 나랑 안 놀고. 아 와라 이거 나 지금 오늘 먹은 게 없어가지고. 배고프겠다. 뭐 먹을래? 같이 디저트 먹으러 갈까? 마카롱? 아니 내가 속이 지금 좀 안 좋아서. 내가 그러면은 배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줄까? 야,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? 잘못했니? 아니 평소 대화하는 거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뭘 원해서 전화하는 거지 마. 그냥 평소 때 대화하는 거 좀 내 잘못한 거 없어? 원하는 거 없는데? 아 왜? 뭔데? 아무것도 없는데? 그냥 너랑 통화하려고 하는 것 뿐인데. 그럼 아 끊어도 될까? 안 되지 안 되지 집인데? 집이라고? 그냥 그 친구 집에 있는데 너네 집 갈까? 그 많이 불러오지 말아줄래? 왜? 가서 배 이렇게 마사지 배 이렇게 하면서 엄마 손 아빠 손 이거 해줄게. 아, 아닌 것 같지 않나? 뭐가 아닌데? 민수야 뭐해? 아 지금 게임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어. 아 게임하지 말고 나랑 놀아야지. 북혐이라고 하나? 북혐이라니 나 진짜 삐질 거야. 북혐이잖아. 평소처럼 너한테 안부 전했을 뿐인데 왜 넌 평소처럼 얘기 안 해? 이게 평소가 아닌데 우리의 대화가? 아니요 아니요 이거 평소야 올드널리야 올드널리. 그럼 우리 평소처럼 전화 끊을까? 평소에 전화 안 끊는데? 안사 평소에 전화 끊는데 맞나? 그래? 너 돈 많은 것보다 보증금 벌써 갚을 거야? 무슨 일이야? 아니 뭐라고 싶은 건데 말하라고. 아니 너도 평소 말투처럼 얘기해. 왔나? 왔나? 전화 좀 끝나죠. 알았어. 잘 자. 예. 즐거워. 아 민수 정말. 진짜 짱치는 얼마일지 키읔키읔키읔키읔. 짱치니요? 협상을 해봅시다. 8만원? 고! 지금부터 혜원이의 애교를 듣고 유튜브 각으로 써도 좋아?